네, 오늘은 알파 세대가 온다의 저자 노준형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의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마케팅하고 강의하고 예, 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예, 노준형 작가입니다. 이번에 네, 이북 포함해서 계산하면 다섯 번째 책을 냈는데 예, 또, 네, 또 뵐 수 있게 돼서 아주 네.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지난번에 한번 나오셨을 때 정말 엄청난 인사이트를 쏟아주셔가지고 진짜 감동이었습니다. 오늘도 제가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책 제목이 이제 알파 세대가 온다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알파 세대, 요즘 MZ 세대는 많이 들었는데 이 알파 세대는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일단은 MZ라고 하면 저희가 뭐 이제 뭐 MZ다, 뭐 MZ 같다, 뭐 이런 네. 얘기도 많이 쓰는데요. 저는 조금 오버해서 말하면 이제 MZ 키워드가 서서히 갈 때가 됐다. 조금 좀 오버스럽지만 네, 네. 왜냐하면 이제 밀레니얼 세대 분들이 사실 소비의 막 중심에서는 이제 좀 이제 무게감 있는 상태로 좀 가니까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사실 한참 소비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에 나머지 네. Z세대 같고요. 네. 그리고 이 Z세대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이제 알파세대가 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2010년생 이후 출생자를 알파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적으로는 저희가 네. 2024년생까지를 알파세대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용어가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예, 그 언저리에 있는 친구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010년생이니까 지금 나이가 13세 정도? 중학생. 네네, 그쵸. 이제 중학교 초반이나 혹은 초등학교 6학년, 뭐 이 정도 라인일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소위 말하는, 뭐 이렇게 조금 하면 오버지만 애들이라고 느끼는 그런 라인이 알파 세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MZ보다 좀 어린 세대가. 그렇죠. Z세대보다 좀 어린 네. 친구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아,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이 세대 구분이. 네네. 이 소비 시장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 왜냐하면 사실 이게 기계적으로 나누기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각자 세대가 있으나 아시다시피 다 또 다르잖아요. 네.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니까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한참 소비하는 나이 때는 일반적인 시장에서 이제 2030 쪽으로 많이 보죠. 그렇죠. 30대 초반까지. 네. 물론 그렇다고 30대하고 40대가 소비를 안 하느냐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이렇게 되면 조금 이제 인생의 목표도 생기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소비하는 방향성이 굉장히 많이 갈리기 때문에 네.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앞뒤 안 가리고 소비하는 나이는 네. 일단은 20대까지다 이렇게 많이 보고 있죠. 네. 그 이번 책에서 제가 좀 이제 재미있었던 부분이 10대들이 명품 브랜드에 열광한다. 사실 네. 요즘에 뭐 지하철이나 타면은 네네. 진짜 뭐 루이비통이나 뭐 구찌나 샤넬이나 백 하나씩을 메고서 다니는 젊은 사람들 많이 보긴 하거든요. 맞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근데 유독 이게 좀 이 알파 세대에서 더 두드러지게 명품 선호도 높은 건가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네. 정확한 말하면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거는 아닌데 일단은 10대 친구들이 네. 명품에 노출되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부모들한테 요구하는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아, 네, 약간 그러니까 이제 부모 세대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럽거든요. 하지만 또 생각해 보면 네. 이제 자녀 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예, 예전에는 저희가 4인 가족이 기준이었는데 네. 지금은 거의 3인 가족 아니면 네. 이제 2인도 그쵸. 많아지니까요. 네. 내 자녀가 한번 지나고 나면 사실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항상 농담처럼 하셨던 말씀이 네. 나는 이제 둘째 있으니까 네. 너한테 이제 시행착오 겪었던 거 둘째한테는 좀 잘해볼게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게 안 되잖아요. 네, 시행착오가 안 되는 거니까 최대한 좀 좋은 부모가 되고 싶고 잘하고 싶은 거죠. 자, 그렇다면 자녀가 정말 원한다는데 이거 안 사줄 수 있을까요? 이런 네, 느낌들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런 거 비판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렇죠. 뭐 아이들을 네. 10대들을 네. 명품에 길들이려고 하고 이거 나쁜 거 아니냐. 저도 동의해요. 그건 좋은 현상은 아닌데요. 근데 저희는 지금 비즈니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면세점도 모델이 가장 네, 인기 있는 아이돌이고 그런 거 내려왔군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예전에 중견 배우들이 하셨잖아요. 네, 그쵸, 그쵸. 예, 아이돌이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10대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여자 아이돌한테 명품 협찬이 갑니다. 예,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네. 이 친구들한테 계속해서 노출을 시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느껴지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 어쨌든간 성장할 거잖아요. 성장하는데 네. 예전에는 매스미디어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뉴미디어에서 많이 보고 느끼게 그쵸. 되면 네. 아무래도 해당 브랜드를 인지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내가 경제력을 갖췄을 때, 구매력을 갖췄을 때 아무래도 반갑죠. 나 이거 봤던 건데 그런 느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명품이라는 게 사실 이제 희소성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약간 너도 나도 10대들이 이제 뭐 하나씩 구찌나 샤넬 매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진짜 자산도 있고 소비가 할 수 있는 뭐 중년층에 네네.
올드한 기존 소비층들이 네네. 그 브랜드를 좀 선호하지 않는 이런 현상도 나타나지 않을까요? 맞아요.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요. 네. 이탈할 거예요. 실제로도 이탈을 했고, 우리가 이런 농담 있잖아요. 학교에서 소위 말해서 10대들이 노는 친구들이 네. 좋아하는 브랜드는 네. 서서히 나간다. 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실제로 그런 게 있죠.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건 나만 살 수 있는 거였는데, 이건 뭐야, 너도 사네? 이러면은 사실 기분은 그렇게 안 좋죠. 로얄층은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냐면, 네. 대중적인 느낌의 명품 브랜드들은 나이대가 좀 내려오고, 그게 아닌 명품 브랜드들은 오히려 올라가고 이렇게 좀 양극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이건 어디까지 제 생각입니다. 네. 제 생각이고요. 명품 자체를 너무 권하는 것이나 아니면 또 아이들이 너무 노출되어 있는 거에 있어서는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저희는 마케팅하고 브랜딩 관점이니까 네. 마케팅 입장에서는 해야죠. 예,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알파 세대들의 그 명품 선호도가 이 알파 세대의 그 책에 써주신 주된 관심사인 자신, 네네. 그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나한테 좋은 거 좀 해주고 싶고 내가 누군가와 좀 달라지고 싶은 느낌이 좀 들겠죠. 네. 남들은 똑같은 거 다 적당한 거 하고 있을 때 나는 조금 더 값어치 있는 물건을 좀 들고 싶은 느낌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예. 예, 그런 건데 근데 이게 잘못 연결되면 사실 사치랑 연결되는 지점이니까 네,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죠. 네, 조심스럽긴 한데 일단은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 친구들이 경제적인 관념은 잘 알고 있어요. 알파 세대는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한 관점들을 굉장히 많이 가져왔고 아시다시피 우리 유튜브 있잖아요. 유튜브도 있고 SNS에 돈 관련 정보나 이런 것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초등학생인데 자기 주식 수익률을 인증을 해요. 유튜브에서 네. 아, 이 친구 아주 대박이다. 네, 네. 좀 친해지고 싶더라고요. 친해지고 싶었는데 네. 어쨌든 그렇게 자신의 경제관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원하기는 하나 소위 또 플렉스는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막 미친 듯이 나 이거 너무 갖고 싶어 사줘 이런 건 안 해요.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자기 애에 대한 것들이 있으나 어떻게 보면 알파 세대는 성장하면 네. 오히려 명품보다는 돈에 더 관심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예, 나의 뭔가 가치를 위해서 네. 예, 하려면 돈을 모아야 되고 예, 돈에 대한 부분들을 더 인지를 해야 된다 이런 상황들이 기존 세대보다는 더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돈에 대해서 훨씬 더 솔직하고 돈에 대한 뭔가 계획이나 관념들을 잡아가는 세대가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네. 과거에는 우리가 돈에 대해서 빠삭하다 그러면 좀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었잖아요. 예, 그거 좀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돈에 대해서 빠삭한 게 나쁜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예. 내가 내 미래를 위해서 더 배우겠다는데 그걸 누가 뭐라 합니까? 그리고 내가 내 돈 더 벌려고 하는 건데 네, 그렇죠? 네. 나의 그 자산 가치 올리려고 그게 그 나쁜 뜻은 아니거든요. 근데 알파 세대에 가면 더더욱 그게 나쁜 뜻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알파 세대들은 알파 세대들을 기업들이 마케팅적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보통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텐데 네. 하나만 정리를 드리자면 사실 저는 이제 경험시켜 준다고 생각해요. 경험? 예, 경험이요. 이게 너무 고전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고전적인 방법이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수단이 많아지고 있어요. 뭐 예를 맞아요. 들면 예전에는 오프라인 스토어나 이런 네. 것들을 생각을 하셨지만 팝업 스토어 맞아요. 예. 팝업 스토어도 여전히 좋은 선택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조금만 넘어오면 가상 공간도 있고요. 네, 그렇죠. 맞아요. 예, 조금 오버스럽긴 하지만 네. 뭐 메타버스라든가 아니면 뭐 혼합 현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아시다시피 유튜브에 보면 기업들이 자기네 비즈니스랑 전혀 관련 없는 영상들을 막 올려요. 웹드라마 만들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예. 네. 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컨텐츠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 경험 속에서 우리 브랜드 가치나 네. 아니면 우리 기업 문화나 우리 제품이나 이런 걸 경험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경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단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뭐 오프라인일 것 같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그렇지 네. 않고요. 우리 소위 말해서 한 달 무료도 경험이죠. 그쵸. 예, 한 달 무료도 경험이고 요즘 제가 보니까 뭐 게임 플랫폼에서 네. 주말마다 무료 플레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예, 주말마다 대작 게임을 무료 플레이로 줘요. 네. 이틀 동안 다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죠.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경험해보고 재밌으면 그거 안 살 수 있을까요? 사야죠. 예, 사야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경험 마케팅의 일부인데 특히나 알파 세대 같은 경우는 내 이 주체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네. 외부에서 이런 농담도 하시더라고요. 부모도 없이 예, 클 수 있는 세대라고 아, 예, 약간 네. 좀 극단적인 농담인데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파 세대가 2010년생 이후에 출시를 했으니까 네, 네, 네. 생각해보면 맞벌이 가구가 많잖아요. 그렇죠. 맞벌이 가구가 많다 보니까 네. 뭐 조부모님의 영향을 생각 안 할 수는 없으나 부모의 영향력은 조금 감소한 세대가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나의 소비,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잘 아는 세대인데 네. 소위 광고에서 이런 카피들 있잖아요. 너무 좋아요. 네. 이거 꼭 사세요. 이런 네. 카피가 사실은
네, 조금 좀 네, 느낌이 알파 세대한테는 좀 그런 느낌이 있죠. 차라리 왜 좋은지 알 수 있게 그냥 한번 써보게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전 세대들은 이제 광고 카피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일단은 한번 뭐 써보면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먹혔지만 이 알파 세대들은 자기 주체성 자기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진짜 써본 거, 그렇죠. 경험한 것만 더 훨씬 더 신뢰를 하는 편이고 그러던 기업들의 마케팅 자체가 경험 위주로 간다. 맞아요. 그렇게 될 것 같고 유튜브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네. 우리 유튜브에 리뷰 컨텐츠 엄청 많잖아요. 네. 네, 리뷰 컨텐츠 엄청 많은데 예전에는 그게 굉장히 정형화된 느낌이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굉장히 생활 밀착형 리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결론적으로는 니들한테 좀 더 확실하게 간접 경험을 주겠다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짜파게티가 이제 하얗게 변한 이유에 대해서 써주셨잖아요. 아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왜 하얘진 거예요? 아 사실 뭐 왜 하얘졌냐라고 물어보시면 네. 사실 원래 짜파게티가 아니라 짜장면이 원래 하얗답니다. 예전에는 그래요? 네. 예전에는 하얗답니다. 근데 네. 아 사실 그것 때문은 아니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짜파게티 너무 유명한 제품이잖아요. 사실 저희가 짜장라면 그러면 짜파게티가 생각이 나고 네. 짜파게티라고 그러면 의뢰 짜장라면의 그쵸. 느낌이 나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브랜딩이 너무 확실한 제품인데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될 건 새로운 세대한테도 그럴까라는 거죠. 그게 어떤 의미죠? 예, 새로운 네. 세대가 새롭게 들어왔는데 네. 과거에는 소위 말해서 짜장라면 짜파게티가 압도적이니까 그랬다지만 지금 세대들은 크면서 정말 많은 걸 접하는데 그렇죠. 네. 과거 세대만큼 정말 짜파게티를 압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노출의 가능성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세대한테 새로운 느낌을 줘야 되는데 생각해보면 짜파게티 자체는 새로울 건 없잖아요. 그쵸. 예, 항상 그냥 짜장라면이니까 그쵸. 조금 비틀어서 새로운 느낌을 주는 거죠. 예, 그래서 기존에 있었는데 야 짜장면이 하얗대잖아 짜장라면이 네. 이렇게 되면 발견했을 때 누군가는 뭐 SNS에 야 나 이거 먹어봤다라고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뉴미디어 적응력이 좋으니까 사실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나 뭐 SNS 하시는 분들은 올리기도 굉장히 쉬운 컨텐츠가 되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새로운 경험으로 다수에게 노출을 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위 말해서 그렇게 되면 이거는 아주 현실적인 얘기지만 잘 팔릴 수도 있고 잘 안 팔릴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잘 안 팔렸다 해도 사실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노출 효과는 최대한 거뒀으니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 짜파게티 뭐 아빠가 뭐 끓여줬어, 엄마가 끓여줬어 이런 것들은 너무 올드하고 일반적이니까 맞아요, 너무 일반적이에요. 뭐 알파 세대들이 뭐 이거를 뭐 인스타에 올린다거나 뭐 유튜브에 리뷰한다 이런 가능성이 전혀 없지만 어렵죠. 네. 이걸 흰색을 바꾸는 순간 야, 나 이거 먹어봤어. 인스타에 올라가기 시작하고, 노출이 증가한다는 말씀. 그렇죠. 너 맛있냐? 이런 느낌들. 그렇죠. 그거 맛있었어? 괜찮았어?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기존에 있던 제품들은 사실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실제로 장수 제품들이 이렇게 브랜딩 많이 해요. 네, 새로운 것도 많이 하고요. 최근에도 보면은 뭐 라면 제품들도 아예 그냥 리뉴얼 한 경우도 있고, 네. 얼마 전에는 뭐 알파 세대 타겟은 아닌데, 진로 하우스 와인 아시죠? 네. 진로 하우스 와인이 우리가 가장 편하게 접할 수 있는 와인 제품 중에 하나인데, 몇십 년 동안 열심히 하더니 갑자기 십몇 년 만에 패키지를 바꿨어요. 그래요? 네, 패키지를 아예 바꿔가지고 굉장히 아주 능동적으로 와인이 생각날끔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들은 보면은 사실은 조금 부정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아니 잘 나가고 잘 있는데 못하러 해. 뭔다로 바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도 똑같죠. 이거는 뭐 알파 세대 타겟은 아니겠지만 Z세대 분들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새로운 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사실 Z세대 분들이 나 와인 좀 마셔. 그런데 진로 하우스 와인 마시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새로운 경험으로 바뀌었대잖아. 이거 뭐 확 바뀌었네. 이런 느낌들을 좀 주기 위해서 네, 그러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봤을 때 그 기존의 장년층과 그 알파 세대들을 다 잡는 전략, 뉴트로 전략인가요? 그렇죠. 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장년층은 저는 잡았다라고 생각해요. 예, 조금 뭐 우스운 얘기지만 짜파게티가 장년층을 못 잡았다라고 판단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쵸, 예, 없을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아래에 있는 세대들 그리고 방금 지적해 주셨지만 엄마가 사줬어, 아빠가 끓여줬어. 사실 이런 거는 설득력은 부족해요. 예, 내가 직접 느껴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보자면 얘기하신 대로 조금 내 이원화 전략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진로 이제백 같은 상품 같은 경우에, 네네. 이제 장년층한테 향수를 주고, 맞습니다. 알파 세대란 새 신선함을 줘서, 네네. 노출도를 늘리는, 그렇죠. 그런 전략이죠. 뭐 굳이 그렇죠. 뭐 진로 이제백 같은 경우는 알파 세대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렇죠. 예, Z 세대들한테도 좀 그런 건데.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레트로 가지고 오면 장년층만 상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장년층은 이미 알고 있어요. 네, 이미 반가운 거고 새로운 세대는 모른다 그러면 그냥 새로운 거예요. 그렇죠. 새로운 거예요. 그냥 새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은
기존에 경험해본 세대와 경험 안 한 세대를 다 잡는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 이제 짜파게티가 하얗게 변한 이유를 읽으면서 저는 이제 그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가 있었잖아요. 아, 네네. 그거랑은 좀 차별점이 있나요? 아니면 같은 전략일까요? 사실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가 어떤 전략이었는지는 저도 사실은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따져본다면 저도 비슷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바나나 우유는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단지의 빙그레 단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실 반기를 들고 새로운 경험을 주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슷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